안녕하세요. 저는 한승규고요. 2020년도에 FC 서울에서 뛰었고, 그리고 이제 1년, 2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이런저런 마음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성함에서 볼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고 기분이 좋은 것 같고요. 얼른 빨리 경기장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FC 서울에 몸을 많이 담지는 않았지만은 1년 담았지만 그 이후로도 항상 오고 싶었던 팀이었고 되게 애정이 많은 팀인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그 1년 동안 1년이 길게 생각하면 길지만 짧게 생각하면 엄청 짧은 시간인데 1년 동안 되게 많은 일이 있었고 되게 저한테는 마음 한 부분에 되게 소중한 기억으로 갖고 있어갖고 되게 임팩트가 더 강했던 것 같고요.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는 뭐 언젠간 다시 돌아오고 싶었던 팀이었고 그래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에이전트 형한테도 많이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좀 언젠간을 기약하면서 컴백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빨라진 것 같아서 저도 좋은 것 같고요. 네. 설레는 것 같아요. 웬만한 선수들은 다 아는 것 같아갖고, 뭐 신인 선수들이나 그런 선수들을 잘 모를 것 같은데, 경기장에서 어떻게 경기를 하나, 훈련을 하나 보고 싶고, 아닉스 감독님, 밖에서 이제 축구를 많이 봤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팀에 녹아들어서 좀 도움이 될수 있게, 그런 플레이 빨리 하고 싶어요. 요한이 형부터 해서 성룡이 형, 뭐 한빈이 형, 고참 형들이 되게 아직까지 잘 건재하게 잘 하고 있어서 또잘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영욱이나 뭐 상호가 또 와갖고 잘하고 있고 또 많은 선수들이 다 잘하고 있어. 다 그냥 빨리 같이 해보고 싶은 생각뿐이. 뭐 종규랑 뭐 한빈이 형, 뭐 요한이 형뭐 등등 도대체 오는 거냐 마는 거냐라는 되게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그런 얘기가 항상 많이 들렸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얘기 네. 제가 2년 전에는 66번이었는데 네. 사실 66번이 지금 우현이가 하고 있어갖고 네. 61번을 선택하게 됐고요. 한 이유는 일단은 61번이란 의미를 새로 만들어 가고 싶어서 네. 아니면은 그냥 번호가 이뻐서 한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뭐 코칭 스태프 선생님들이랑 뭐 지금 팀원들이랑 정해놓은 그런 목표에 대해서 제가 같이 빨리 합류해서 조금 같이 이룰 수 있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될수 있게 최대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코로나 한번 걸렸어갖고 좀 일주일 정도 훈련을 못했는데 그거 말고는 뭐 운동을 많이 꾸준히 하고 있었어갖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얼떨떨하고요. 또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데 일단 뭐 감독님 직접 빨리 경험해서 어떤 힘듦인지 한번 느끼고 싶고요. 네, 같이 좀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해보고 싶, 경험해보고 싶어요. 이쁜 것 같아요. 지금 나온 게더 이쁜 것 같고 좀 뭔가 더 저번 거는 좀 화사한 느낌이었다면 지금 거는 조금 뭐라 그러지? 좀 고급진 느낌?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몇몇 뭐 팬들한테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다시 꼭볼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이 조금 일찍 이뤄진 것 같아서 기쁘고요. 많은 팬분들이 또 응원해 주신 기억이 선명하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고 또 상암에서 경기하면 항상 좋은 기억들이 있었어 갖고 네, 제가 뭐 다른 팀에 있을 때도 작년에 많은 박수를 받았고 되게 감동을 받았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조금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도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